오늘의 말씀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끝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주시 쌍령동에 위치한 우리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제목은 야곱의 승리라는 제목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김순희 권사님, 우리 제일교회 박원숙, 박한숙 권사님, 우림교회 강귀님 성도님, 산돌교회 김현숙 사모님, 친천 세중앙교회 배형석 성도님, 이혜진 집사님, 제일교회 이건종 집사님, 김주연 권사님, 이현준 이를 아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가지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고백이 열려지고 간증이 세워지는 예물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내가 승리만은 구세주의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소.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적만 구세주의 보혈. 한 번 더. 응답은,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소. 응답은 내거 내거 실세.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통의 편지가 나오잖아요. 잘 몰라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통의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결론이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 2장 3장의 일곱 통의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와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좀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계속 답이 이기는 자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너 이길 거니 질 거니 물어봐. 여러분 이길 거요 질 거요 한번 따라해봐. 진자는, 진자는
더 크게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요? 노예.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해서 이기면 승자고 지면은 노예로 팔리고 뭐 신분 잘나고 못나고 뭐 귀족 별로 따질 거 다 전쟁에 지면 노예로 끌려갔어. 야육 강식의 법칙이 지구가 생태계 유지 법칙이더라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물려 죽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런 것 같아. 약육 강식의 원리로 유지되는 것 같아. 이겨야만 승리자야. 지면은 노예야. 죽는 거야. 이깁시다. 근데 저는 오늘 야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싸움꾼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처음 듣는 모양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야곱이. 그러니까 하도 뱃속에 싸우니까 배를 발로 차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잖아. 처음 들었나. 그 엄마가 우니까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움꾼이었다고. 보니까 평생 싸움꾼으로 살았어. 에서와 평생 싸웠어. 그랬어 안 그랬어? 결국은 누가 이겼어? 야곱은 나라를 이뤘어.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오늘 본문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을 이라.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야곱의 승리로 끝나. 싸움꾼 야곱, 우리 이깁시다. 그래서 찬송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만. 그렇게 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전투적 자세로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이길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각오를 가지고 아멘 해봐. 오늘 여러분 질병과 싸워 이깁시다. 문제와 싸워 이깁시다. 환경과 싸워 이깁시다. 가난과 싸워 이깁시다. 문제와 싸워 이깁시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깁시다. 이겨야지. 야곱을 보면 싸움꾼임을 알아. 먼저 야곱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썼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죠? 선한 싸움의 대상은요 나야.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욕심 많은 나. 솔직히 욕심 많아. 그거 싸워 이겨야 돼. 게으른 나, 태만한 나, 교만한 나.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키워서. 주제 파악을 해야지. 조금 뭐 하려면 지가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나와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고. 기도원에 와서도 저 처음에는 금식을 3일을 하고 왔다. 3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끝나는 시간만 기다려. 그런 거 있어요. 이거 그 자기와의 싸움에 져버리면 시험 만들어서 가. 또 누가 자기 무시했다. 무슨 좀 아닌 것 같다. 강사가 또 아닌 것 같다. 또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이깁시다. 여기서 우리가 져버리면 마귀 밥이라고.
마귀가 배꼽 잡고 웃어. 강남 금식기동까지 보내놔봤자 별 볼 일 없다. 처음에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동을 온다면 마귀가 긴장하고 왔다가 무시하고 그냥 마귀도 포기해버리고 가는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 다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신나게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 곧 성내. 팥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잖아요. 가난하던 시절 옛날에 저희 집에 팥죽을 동짓날 먹을 때 알갱이까지 씌워서 먹었어. 하나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러고 그런 거 기억나는 사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팥죽이 늘 먹는 거요. 특별한 음식. 그거 먹는 거 기대했죠. 그래서 좋았잖아요. 동짓날. 맞죠? 야곱이 팥죽을 쏘는 거야. 늘 먹는 것도 오늘 고귀한 것이 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먹는 팥죽 아니잖아. 침이 질질 흘렀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팥죽 야곱이 먹었어 못 먹었어? 에서한테 팔았죠? 장자권으로 팔았죠? 후루룩 꿀땅 그냥 에서는 먹고 나갔죠. 야곱은 그 특별한 음식 뺏겼지만 그는 웃을 수 있어요. 미래를 샀기 때문에,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 등 따쓰고 배부른 걸로 끝나. 오늘 쓰라린 배를 움켜잡고 자더라도 내일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비록 못 먹어도, 비록 오늘 못 누려도 먼 훗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금식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건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야. 이깁시다. 우리 기도로 왔으면 기도로 이기자고. 적당히 시간만 떼고 가지 말고. 금식 끝나는 게 무슨 대수예요? 기도 응답 받아야지. 이겨야지.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사람, 배고픔을 이긴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쓰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자는 한이 있어도 웃을 수 있었던 사람.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 멀리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오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잖아. 엄청난.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 온전히 금식만 잘해도 웬만한 병원 다 떠나가 버린다. 알아들어요? 그냥 감사로 하셔. 그래서 이깁시다. 이길 사람만 아멘. 야곱은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사람. 두 번째는 환경과 싸우면서 이긴 사람. 뭐와 싸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 거 기억하시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환경과 싸워 물론 찍힌 건 물, 도로 가져가지 않고 내가 물어냈다. 20년을 하루같이 품삯 10번 사기당해도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남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삭은 흉년된 땅에서도 백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됐다고 창세기 26장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순종이 남 안 될 때 더 잘 되고 남 어려울 때 더 잘 풀리고 이게 원리라고. 적당히 살지 말고 환경과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가난과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핍박과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그만 이깁시다. 환경과 싸우면서 이깁시다. 문제와 싸우면 이깁시다. 이깁시다. 야곱은 승리자야. 결국 에서와 싸우면서 이겼죠. 맞죠? 결론적으로 싸움꾼 야곱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이요. 처음 듣나?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 내가 졌다.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나는 이긴 자, 너,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항복하고 이름을 바꿔주잖아. 하나님을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겼어? 아니, 이게 지금 농담으로 받지 말고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고 그랬어. 히스기야는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뗐어서 울었어. 하나님은 결국 15년 수명을 연장해주고 하늘의 태양을 10도로 돌아가게 만들고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었어. 운명을 거스르는 게 기도야.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능력이야.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가족들 다 보내고 얍복강에서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벌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다는 것은 운명을 거스르는 거야. 의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산다면 살아. 다 망했다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면 일어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고 기도가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기는 통로야. 제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진자는 이긴 자에 놓으라고. 여러분 지고 갈 거요? 이기고 갈 거요? 노예가 되지 말고 이기고 가야 되잖아. 이겼다 또 이겼다. 이길 거죠? 이기려면 야곱처럼 1대1의 기도 홀로 남았다. 사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 그룹 같이 온 사람 치고 응답 받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 독대해야 돼. 하나님 앞에 1대1. 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몇 시에 내려가, 언제 내려가, 같이 오고 그러면 응답은 뒤로 하고 그냥 그룹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너들 가라, 나 혼자 남았어. 독대해야 돼. 두 번째는 씨름하듯이 기도했다. 야곱이 분명히 씨름하듯이 기도했잖아. 그게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면목 사동이라는 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너무 잘해가지고 교인이 1년 됐는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한 사람 여자분인데 세댁 같아.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1,000명 온 것 같아 느낌이. 설교하면서 무슨 소리 생각했냐면 빨리 끝나고 인사해야지. 머릿속에 생각이 그 생각밖에 안 들려.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내려가 보니까 가버렸어. 황당하더라.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또 가버렸어. 이제는 설교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나가서 기다렸어. 자매님, 왜 기도 안 하고 그냥 가, 인사도 없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쑥스럽대. 쑥스러워하는 부인이 배가 자꾸 나와. 왜 밥 자꾸 나와? 내가 가르쳐 줄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 만삭이 돼가지고 임신 9개월이 지나니까 그 가파른 철계단 2층 건물 계단 그 복잡한 데를 오는 거야. 그래도 계속 주일날은. 그러던 분이 평일날 온 거야. 평일날. 한 번도 평일날 온 적이 없는 거야.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시라고. 반가워서. 근데 나 인사도 안 받고 강대상 쪽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모처럼 하나 생긴 교인이 우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내가 두 시간 동안 울 동안에 두 시간 동안 옆에 서 있었어. 제가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두 시간 서 있는데 두 시간 만에 눈물이 끊어져. 자매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애가 잘못됐대. 빨리 수술하면 애하고 엄마 둘 중에 하나 산대.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할 때 남편이 예수 믿기로 조건을 걸고 결혼했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라고 팬대. 남편이 손 찍어만. 그래도 자기는 신앙을 고집했는데 애가 들었었대. 그 집이 손이 너무 귀한 집이래. 애가 들어서서 그랬대. 애를 위해서 기도하게 교회 가게 해주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일 낮에만 그러면 가라고 허락을 받았대. 그래서 왔대. 근데 애가 잘못되면 교회를 못 나온대. 그러니까 애가 잘못돼서 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될까 봐서 우는 거야 이 부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어. 사무엘상 1장을 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맞죠? 그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고 돼 있죠. 그 장면을 펴서 읽었어. 자매님, 내가 기도했더니 그만 울고 웃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순산하게 하신다. 그렇게 울던 부인이 이 말씀을 읽더니 화사하게 웃어. 안녕히 계세요.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이 생겨. 내 말 믿고 저렇게 웃고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빨리 수술 안 하면 둘 다 죽는다 하는데 둘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돌아서서 가는 부인을 급하게 불렀어. 저 자매님! 네?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의심하는지 몰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 하고 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는 급하게 또 불렀어. 저 자매님! 네? 의심 생기면 또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다음날부터 오전 오후로 두 번씩 기도받으러 와. 나도 진짜 단순했어. 아, 저 부인은 하루에 두 번씩 의심이 생기나 보다. 일주일 만에 나한테 얘기해요. 아침에 병원에 가다가 기도받고 병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기도받고 두 번씩 했대. 자기는 개인 병원에서 진찰받아서 혹시 오진이 아닌가 싶어서 서울에 있는 크다는 병원을 다 쫓아다녀.
일주일 동안 똑같은 결과, 진찰 결과, 빨리 수술 안 하면 둘 다 죽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죽었잖아. 담대함이 생긴 거야. 일주일 만에 그 이야기를, 진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 거니? 목사님이 아들 난다고 그래서 아들 날 것 같아요? 또 그래. 그래서 내가 또 아차 싶더라고. 내가 언제 아들 난다고 그랬나. 근데 대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찾아 읽혔는데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막 이렇게 써있어. 이 구절을 읽고 감사함으로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보라 했는데 15일 만에 순산해서 아들을 낳았어. 감사 안 감사? 산모도 건강, 애도 건강. 감사하죠? 두 주도 채 안 됐는데 전화 와서 식전에 새벽에 그 애가 죽어간대. 빨리 신방원에 새벽에. 새벽에 뛰어서 그 집으로 갔어요. 난리 났어요. 남편하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싸워. 애가 죽어가니까 남편은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라. 부인은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낳았으니 목사님 기도해주면 산다. 이래가지고 동네방네 싸움이 난리 났어.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이 남편이 내 멱살을 잡고 주먹이 날라오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와, 딱 멱살을 잡고 주먹이 날라오는데 다행히 나를 못 때리고 주먹이 바나나 킥으로 돌아가가지고 문짝을 쳐버리는데 그 문짝이 파방 하고 깨져나가더라고. 튕겨져서 대단한 펀치잖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 부인은 자기 흐트러진 모습을 안 비치려고 그런지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가버리고 애만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 애를 제가 안았는데요 이 마이크보다 더 적어요. 제 두 손 안에 다 들어오더라. 애가 이렇게 크질 않아. 깐난 애기가 핏덩어리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갛게 핏기가 있고 몸이 불덩어리고 숨을 쉬는데 숨이 삭삭삭삭삭 이래.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애비라도 빨리 병원 가라 그래. 이런 상황이. 근데 이 부인은 들어놓고 남편은 날 들어 어떡하. 내가 그 애를 안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빨리 나왔어. 또 얻어 터질까 봐서 마당에 나오니까 남편이 담배 꼬라 물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나가니까 일부러 대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나를 차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감사한 것은 제가 나가는 시간에 애 열이 떨어지고 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애가 100일쯤 지나니까 애가 너무 건강해지고 애 자랑도 할 겸 애를 안고 슈퍼마켓에 간 거예요. 또래 새댁이 애 이쁘다고 좀 안아보자. 애를 줬는데 애가 엄마한테 이제 오니까 또 울어. 물건 사고 달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왔는데 울어. 그래서 새댁이 어머 잘 놀던 애가 왜 엄마한테 가서 우냐고 다시 한번 줘보라고. 다시 주니까 또 울어. 그렇다고 죽어올 수 없잖아. 다시 달라고 그랬지. 다시 오니까 또 울어 얘가. 그러니까 이 새댁이 어머 다시 한번 줘보라고. 다시 가니까 웃어 얘가. 그렇다고 죽어올 수 없잖아. 그 새댁이 어머 애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봐요. 제가 집에까지 안 하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라고. 집에 와서 차 한잔 했어. 여차 저차 저차 여차 애난 간증을 한 거야. 이 새댁이 어머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자기도 임신 3개월이래.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오라고. 그 교회 크냐고. 굉장히 크다고. 자기 혼자잖아. 그 남편은 현대 근무하고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인데 같이 등록을 했어.
에로인한 한 가족이 등록을 하니까 신나가지고 윗집 아랫집 이골목 아랫골목 뭐하러 가? 기저귀 가방 가서 메고 애기 안고 가서 앉혀놓고 전도해. 그 다음 주에 24가정이 왔어. 몇 가정? 그 다음 주에는 또 두 배로 늘어. 갑자기 교인들이 와가라갈 바글바글. 너무 좁아. 우리 교회 옮기제. 누가 옮길 줄 몰라서 안 옮겨? 뭐가 없어 못 옮겨? 뭐가 돈이 없어 믿음이 없지? 하, 이 동네 수준이 안 맞아서 설교하기 힘들어. 뭐가 없어? 솔직히 돈이 없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 그 당시 80년대가 서울에 공터가 없어지고 건물이 막 들어서던 그런 개발되는 시기였어. 얼마든지 골라잡아 갈 수 있어. 이 부인이 같이 알아보러 가지. 사통호달 너무 좋은 자리에 건물이 기가 막히게 지어졌어. 얼마냐고 그때 돈 물어보니까 1500이래. 그때 1500이면 지금 1억 5천보다 훨씬 더 큰 돈이야. 몇 억 되는 돈. 1500이래. 그래서 그냥 내려오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무 잘 들어서 탈이요. 근데 왜 그냥 가시냐. 올라가지 못할 나무. 거기까지 얘기했더니 삼각백을 톡 하고 열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라. 수표로 300만 원 들었더라. 목사님 이걸로 계약하세요. 잔금은 보름만 기간을 두세요. 그 안 믿는 남편 몰래 이 부인이 그걸 다 해야 됐어. 그분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시작을 했어. 여러분 그 부인이 잘 되겠소? 쫄딱 망했겠어. 잘 돼요? 쫄딱 망해요? 쫄딱 망했어. 남편이 중곡동에서 피혁 공장을 했어요. 직원이 80명이었어요. 망해서 도망가 버렸어. 직장 건물 다 때려 부시고 인부들이 막 옥상에 올라가서 낙서하고 막 난리 쳤어. 연탄 창고 개조한 조그마한 쪽방으로 그 당시 월세 4천 원 주고 이사를 들어갔어. 이사 예배 드려달랬는데 내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와. 저렇게 헌신해서 거지됐어. 길거리에 나앉거든. 본인은 방에 못 들어와 좁으니까 길거리에 길 골목에 연탄 아궁이가 있어. 옛날에 그런 있어. 쪽 삼각. 내가 기도 못 해준 죄인 같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거지됐으니까 거짓말한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사기친 것 같아갖고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 그때 이 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집 회복될 거예요. 우와 그 믿음이 태산같이 나. 태산. 근데 이 남편이 돈 떨어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밤에 날 찾아와서 교회 의자에서 좀 자제. 그나마 그 집은 못 들어가 잡혀갈까 봐 교회 의자에서 자제.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자동이야. 이 부인은 자기 남편 데리고 삼각산으로 철야기도하러 가재 날들어. 매주 금요일 밤이면 삼각산 올라갔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 믿음이 하루라도 빨리 커야 되니까 오늘 밤 가재. 삼각산 꼭대기로 남편하고 셋이 올라갔어. 세 시간을 그 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 세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한 시간 반은 올라가 능력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아.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자고. 남편은 여기서 기도하고 부인은 저기 가서 기도하고 나는 이쪽 가서 기도하고.
한 시간씩 기도하고 와서 만나자고. 한 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남편이 책상 따리하고 앉아서 하늘에 별만 세고 있어. 궁에서 따라갔지 무슨 기도할 제목이나 있겠냐고. 오 선생 기도했어. 네 그래. 가서 부인 데려오셔. 부인 데리러 갔다가 오더니 없대 부인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다시 가라고. 다시 갔다 오더니 없대.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 수천 길 낭떠러지라고 사방. 말도 안 돼. 거기서 떨어져서 여대생 하나가 죽는 걸 내가 봤어. 완전히 형체가 다 없어 피떡이 돼버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찾아도 개미 새끼 한 마리 기억하는 거야. 다 봐도 없어. 그 남편하고 같이 그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연예인 교회에 있는 데까지 두 번 내려갔다 올라왔어. 두 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해가 떠서 기울어 서쪽으로 기울어 지기 시작해. 웬만한 등산코스를 두 번 내려갔다 온 거야. 사람 흔적도 없어. 그때 내가 오 선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넋을 놓고 있던 남편이 네 그래요. 둘이 바위에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보통 때 바위에 무릎 꿇으면 찌르고 개고 아파. 그날은 무릎을 꿇었는데 시원해 느낌이. 그 상황 심정을 알까. 오 선생 기도합시다.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 3시간 기도시킬 때 기도합시다 하면 고개 숙이고 기도 끝나면 고개 들고 이러던 무표정한 남편이 마느라 잊어버리니까 막 쫙쫙쫙쫙쫙쫙 그래. 내가 속으로 마느라 잊어버리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남의 기도나 감상할 때가 아니여. 나도 아마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처음 느끼게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다는 것을 느낌이 생명 걸고 아버지 하고 생명 걸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느낌 이상해. 보니까 그 부인 옆에 서 있어. 와 어디 갔다 왔어. 내가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밝은 분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보니까 입이 해 벌어져 있고 침이 새 나와. 눈은 흰자질밖에 안 보여. 얼마나 놀랬든지 내가 뒤로 두 발짝 물러섰어. 청바지를 우아래 입었는데 세상에 그 밝고 예쁜 여자가 이상해졌어. 어깨 위에 통나무가 하나 있어.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에 뭐가 있다고? 통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어. 무슨 통나무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뱀이야. 뱀의 또아리를 감고 있는데 꼭 통나무처럼 보이는데 뱀 대가리가 그 부인의 해 벌어진 입하고 코 사이를 뱀 혀 두 개가 이렇게 낼롬낼롬 그게까지 다 보여. 아하 요놈이 정체로구나. 그게 기도 안 했으면 그 밤에 제 눈에도 그게 보였겠어요? 마귀가 둘러버리면 그 평생은 끝나는 거지. 그 어깨를 향해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내리쳤어. 제 손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데 그 큰 구렁이 같은 뱀이 바늘보다 더 작은 수천 마리의 뱀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사방으로 쫙 퍼져서 아지랑이 꼬리 델렐렐렐 흔들면서 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난다고. 그러고 나니까 말을 해. 눈빛이 돌아와. 어디 갔다 왔어? 목사님 아무 기억이 없고 단지 토할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 근데 놀라운 건 그날부터 남편이 하나님께 딱 붙어버려. 딱 2년 기간이 2년 걸리더라고. 2년 만에 영어 공부 다시 해가지고 미국인 피어 회사 자재과장으로 들어갔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연필을 옆으로 삐딱하게 그으면 그때 돈으로 하루에 500만 원씩 챙겨올 수 있대.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한대. 그래도 옛날보다 7배나 더 소유비, 공장할 때보다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살려주시오 그랬으면 소화됐어. 소화돼 부르짖어 가로대 요나서 2장. 그 씨름하듯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기도까지 와서 날 잡아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삶을 바꿔야 돼.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의 기도는, 오늘 제가 이따가 3시 타임에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소개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야곱의 승리, 야곱의 승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행운한 줄로만 믿으시면 돼요. 자리에 다 일어나. 일어나시.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만져주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요즘에 주창하고 있는 정오의 기도, 특별히 1210, 따라해 1210. 12시만 되면 10분간 한번 기도하자. 밥 10분 늦게 먹더라도 날마다 매일 12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루가 긴장 속에 살게 돼.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대. 원칙적으로 다니엘의 3번 기도예요. 일어날 때하고 잘 때까지 해서 5번인데 이 사람들 기독교가 무너지면 이슬람교가 들어서 버려. 무섭게 열려지고 있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됐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부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 제9시 기도 시간. 고넬료는 응답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화된 거예요, 세계화. 여러분, 이 기도 해야죠. 이 민족, 이 자리에 지나서도 날마다 여러분, 지금 13개 나라에서, 14개 나라에서 동참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주창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우리 10개 기도원, 우리 교회, 우리 120분도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 120, 240분들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회개성에 참여한 사람 손들어 봐. 그 유튜브 말고 온 사람. 제가 거기서도 터뜨렸고 다 지금 방송국 터뜨리고 난리 났어요. 여기만 빈들의 말을 불같이 참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로 오셨어? 여기도 순복음교회요? 성령이 역사했죠?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알았어요, 위대한 역사는 퍼져나갈 거예요. 하나님, 1210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해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어요, 두 손. 대한민국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기도에 새 바람이 불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 보호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